들고 다닐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첫 명품인 이 샤넬 가방을 언박싱 하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틀어봤는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샤넬 가방을 사기 위해서 6번의 오픈런을 시도했는데 진짜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서 오늘 없으면은 샤넬이고 뭐고 오픈런 이제 안 할란다 했는데 마지막에 재고가 있었지 뭐예요. 1월에 샀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언박싱을 하기 시작했어요. 운동 가고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직장 다닐 때도 되게 후리하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닐 일이 없어서 한 달 동안 이쪽에 계속 방치돼 있었어요. 네, 오늘 약속 있는 날 샤넬 가방을 이제 풀어보려고 해요. 이것도 아끼면 떡낸다고 휘뚜루마뚜루 쓰려고 하거든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진짜 예쁘다. 자, 이제 언박싱을 진짜로 시작해볼게요. 이 카멜리아의 꽃을 뜯어봤고 그 다음에 물건을 풀어볼게요. 이거는 뭐 보증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스트백에 담겨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산 거는 클래식 WOC 은장인데요. 그냥 휘뚜루마뚜루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밑판을 샀는데 밑판을 쇽 넣어주면은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진다고 해요. 훨씬 더 넓어졌죠? 체인도 한번 뜯어볼게요. 아, 너무 영롱하지 않나요? 진짜 예뻐. 짜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스티커도 너무 반짝여. 블링블링이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크로스로 매봤는데 제 키가 166이고 쇼트너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한 골반 정도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깨에다가 맸을 때 이거는 쇼트너를 두 개 써서 어메메? 풀려버렸네? 쇼트너 두 개를 써서 한 바퀴를 감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거울이 너무 더럽네요. 그리고 요거는 체인을 이렇게 두 줄로 해서 매는 방법인데 가볍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미니 사이즈로 옆으로 매도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짧게 매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크로스로 한 바퀴 묶어서 쇼트너를 사용하는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래서 샤넬 샤넬 하는 건가?